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키는 that for when 여기서는 이는 까닭은 임 at Adonai 키임해서 그러나 왜냐하면 그러나 is 임을 볼때 임은 if 만일도 되고요. 또 단지 그러나 예외적으로 except only if only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임은 for if 또는 for but for except 여러 가지 뜻으로 씁니다. at 아도나이 주님을 아쉐르 그분은 아쉐르는 볼까요? Who, which, that, 그분. 그분은 헬라는 알라. 알라는 올라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올라가다, 뭐 전쟁하러 올라가다, 데려가다, 뭐또 오프링, 그 예물을 드리다도 오프링 올라가다. 그 번제를 올렸다 할때이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알라라는 단어에 헬라는 희필경 하게 하였다, 그가 하게 하였다. 그래서 아쉐르 헬라는 그 주님께서 올렸다. 아트햄은 너희들을 아트햄 너희들 인칭 복수형 의미가 붙어서 아트햄 너희들을 올리셨다. 어디에서 미 에레츠 미츠라임 미 에레츠는 미는 프롬이고요. 그 다음에 에레츠는 땅 어떤 땅이냐? 미츠라임은 이집트 미츠라임은 보시면 이집트라고 되어 있죠. 미츠라임 땅에서부터 얘들을 올렸다. 베코하는 코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definition은 보시면은 power, strength, power 힘이라고 주로 쓰였죠. 힘, 능력, 권능. 그래서 베코하는 무엇으로 코어는 베코 권능으로 가돌은 큰 거대한 가돌 큰 그래서 베코 가돌 큰 능력으로 그리고 우비 제로와 제로와는 우비 제로와는 팔이거든요. I'm shoulder strength인데 제로와 우비 제로와 어떤 팔이냐? 네투야는 나타는 펴다, stretch out, spread out, extend, incline, bend. 그래서 이거는 펼쳐진, 그래서 네투야는 수동태 분사형이죠. 수동태 분사형 펼쳐지신 그 팔로서 위대한 능력으로 이집트 땅에서부터 너희들을 주님께서 구원을 하셨다. 여기 주님께서 펼쳐진 팔로라고 하셨는데, 네투야, 우비젤라, 젤로아. 예수님도 우리를 펼쳐진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그분이 손을 팔을 펴시고 처형되셨잖아요. 그래서 펼쳐진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토 그분을 딜라우는 야레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afraid하다 딜라우는 너희들이 2인칭 복수 접미사가 붙어가지고요 2인칭 복수형 동사죠 미완료 동사 그래서 틸라우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를 오토 그분을 그리고 베로
배로 그분에게 로 그분에게 티시타하부는 샤하 샤하는 바우단 엎드리다 경배하다 월십하다. 그래서 히트파일 제기형 2인칭 복수 너희들 자신이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께 엎드리라 티시타하부 그리고 벨로 그분에게 티제바후는 자바는 offer sacrifice slaughter for a sacrifice 예물을 드리다 자바 티제바후 벨로 그분에게만 그분에게 티제바후 해라 그분을 경배하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희생 제물이시죠. 자바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37절 볼까요? 베에트 그리고 무엇을 하우킴 호크는 something prescribed or old statue 했죠. 뭔가 기록되어진 맹세되어진 규례들 스태츄 규례들 베에트 하우킴 그리고 베에트 무엇을 하미셰파팀은 미셰파트 오디넌시즈 저지먼트 저지먼트 좀 이제 해석을 할때 법도라고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미셰파티는 법도들 규정들 그리고 하후킴과 미셰파팀과 하토라는 법 율법 토라는 Election, Extraction, Law. 그래서 하토라 그리고 율법 또는 법 토라 기록되어진 토라 토라 그리고 미체바는 명령들 아셰르 카타브 라헴 아셰르 카타브 그것은 기록되어졌다. 그가 기록하였다. 아시엘 카타브.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이건 주님께서 기록하셨던 그 법과 명령, 규례와 모든 법도들 이것을 주님께서는 라헴 너희들에게 라 플러스 헴이죠. 너희들에게 디셰메룬은 샤마르는 keep watch preserve 샤마르 keep 지키다를 이제 간직하다란 뜻이죠. careful 또 여기서는 you shall be careful 디셰마룬 너희들이 그네 가지를 지켜라 간직해라 라 아쇼트는 아샤는 행하다, 메이크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도록, 지키도록, 행하도록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라. 갈하야민은 모든 하야민, 영원히. 요음에서 하야민, 갈하야민은 연결되어서 영원히. 때로 틸레우 배로 하지 마라. 딜레우 두려워하지 마라. 야레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afraid 하다, 어슨하다. 엘로힘, 아흐림. 엘로힘 뒤에 아흐림 다른 아흐림이 아헤르는 아헤림 다른 것들의 신들을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보시면은
너희들에게 기록되어진 아쉐라 카타브, 그 기록되어진 그 명령들, 규례들, 법령들 그런 것들을 다 간직하고 지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기록된 것은 성경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의해서 읽고 주의해서 간직하고 주의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겠죠. 하고요. 베 하베 리트, 그리고 하베 리트. 베리트는 언약, 계약, 카비넌트, 마이 카비넌트. 아셰르 카라티, 카라티는 잘라내다, 컷오프하다, 컷다운하다. 카라티, 내가 잘라냈던 그 언약, 그러니까 내가 맺었던 그 언약. 이테헴은 너희들과, 이테헴 로 티세카후, 로 티세카후는 샤카는 잊어버리다. 티세카후는 인칭 복수형의 미완료. 그래서 티세카후, 로 티세카후 잊지 마라. 네. 메로, 그리고 하지 마라. 티레우, 엘로힘, 아흐림, 다른 엘로힘, 신들을, 티레우, 하지 마라. 티레우는 야레는 두려워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계약들, 언약들, 이 카비넌트를, 하베리트들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키임 엣 아도나 엘로힘 딜라우. 자, 39절을 볼까요? 키인은 임엣 아도나 엘로힘 딜라우. 여기서 키임에서 그러나 단지 임 단지 에따도나의 주님만 엘로헤헴, 너희들의 엘로힘의 헴이 붙어서 너희들의 하나님 아도나의 엘로헤헴, 너희들의 아도나의 엘로헤헴을 딜라우, 두려워해야 한다 할 것이다. 레후, 그리고 그는 야찔, 야찔은 건져내셨다. 이필령 삼위일체 단서. 나찰은 sleep, deliver oneself, snatch away. 자, 땡겼다. 그래서 야찔 건져내었다. At hem 너희들을 미야드 손으로, me from 야드 손으로 손에서부터 call 모든 오예베헴, 원수 대적, 오예베헴, 너희들의 원수, 오예베헴의 모든 손에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야칠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도 많은 원수들이 있죠. 각 사람들의 원수가 있고, 각 사람들에게 방해하는 오예비 햄, 막 이들이 있죠. 오예비 햄, 오예브. 예, 40절 대로 하지 마라. 샤마우는 듣지 마라. 오베이, 샤마우는 듣다, 귀 기울이다. 듣다, 리슨, 오베이, 순종하다. 메로, 오베이. 벨로 하지 마. 그리고 샤마우 하지 마라. 기임 게 미셰파탄 하리숀 햄 오심.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자면 햄 그들이 오심 따르던 분사형이죠. 분사형. 그들이 따르던 오심, 그들이 따르던
하리션, 하리션은 리션, 리션 포머 이전에 먼저 처음에 저 이전에 올드한 이전에 케 미셸 파탄 케는 전치사고요 뭐처럼 뭐 따라서 미셸 파탄 그들의 이전에 그들의 규례들 의식들을 40절이 그러나 해석을 하자면 베로 샤마우 그러나 그들이 완료형이죠 따르지 않았다 로 샤마우 그들이 따르지 않았다 기임 그러나 단지 그들의 규례들 이전의 규례들을 그들이 따랐던 규례들을 따랐었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 이렇게 구출을 하시고 구원을 하셨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이 유 하이야는 폴 비컴 그래서 그들이 되었다 바이 유 하고임 하 엘렉 하고인 나라들 민족들 고이는 나라 민족 하고이 하 엘렉 엘레 이 민족들 이 나라들 야레임 두려워하는 민족들 이게요 민족들 이 민족들은 야레임 했다 야레임 이 동사죠 무슨 누가 엣 아도나이 그들이 아도나이를 야레임 하였고요 또 베에트 베실레헴은 아이돌 우상 그래서 보시면은 에트 아도나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베 에트 베실레헴 새겨진 우상들을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야 그들이 되었다. 하유 오베딤 섬겼다. 오베딤은 아바드는 워크하다 또 섬기다. 오베딤 그들이 복수형이죠. 그들이 섬겼다. 감 또한 감 올소 모로버 게다가 예야 메네헴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베네헴 그들 자녀들의 자녀들과 카아셰르 그것처럼 마치 아셰르 카 초렴이가 아셰르는 그것인데 카 아셰르 그것처럼 아슈 그들이 행하였다 아보탐 아버지가 행하였던 햄 아버지가 한 아슈 아보탐 아버지가 행하였던 그것처럼 햄 그들이 오심은 아시아의 분사형 계속 행하였다. 아드 하욤 핫제 오늘날까지 오늘까지고요. 핫제가 이 하욤 날 이날까지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오늘날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아버지가 하였던 그것 했던 그것처럼 가세를 아들들과 자녀들이 또한 생겼다. 그렇게 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까지고요. 그 바로 위에가 뭐냐면은
주님도 섬기고 두려워하고 우상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은 우상들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무당을 겁을 내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부적을 겁을 내거나 우상을 파괴하는 일에 겁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면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